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흐름에 대해서 입법 연역과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과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 그 논리는 이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 논리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 변칙증여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검은 돈을 막아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형평성. 형평성이 보장돼야 된다. 왜? 부동산은 다 소득 있는데 과세를 하는데 왜 주식한테만 과세를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은, 아니, 자본시장을 육성을 해야지, 그래야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냐. 자본시장은 이런 부동산 시장하고 틀리다. 이쪽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 소득이 있으면 다 과세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시민단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주식 가지고 있고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거다. 무슨 엄한 소리를 해가지고 뭐, 아, 기업이 예? 활동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은 헛소리다. 예? 너희들만 봐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논쟁이 이루어졌죠. 지금도 보면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거죠. 아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말만 들어놓고 그냥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버리자. 숨못 쉬게끔이라도, 아, 그거는 다 소득 있는 거에 과세해야 되니까. 이런 논리죠. 그러면은 소득 있는 곳에서 과세되면, 면세점이 우리나라에서 45%가 넘는다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과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다 예외점을 주고, 다 면세점을 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에 대항을 못 해요. 대항을. 아, 착하게 살자는 말에 어떻게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제 대항하기에는 힘들다 이거요. 그러니까 언론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반박을 하고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저항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을 바꿔 써버리면은 이제 여론이 이렇게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999년부터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과세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그러더라도 일시에 이렇게 과세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거, 충격을 받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착한 일만 하면서 살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그러면 이 5%의 주식 이상은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3개년도에 합해서 1% 이상 양도한 경우에만 이렇게 그러면 과세한다라는 식으로 수량 제한을 해줬어요. 수량. 그러니까 그 수량 1% 이내에서만 팔면 양도세 과세 안 하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그래도 타협을 보고 이렇게 입법 취지가 했다.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이때 입법 취지는 뭐냐면요. 자본시장 충격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량 제한의 범위를 또 이렇게 봐주는 거고 숨쉴 공간을 만들어줬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면은 활성화되면은 과세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입법 취지가 모여진 거예요. 중론이 모여진 겁니다. 그때 입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입법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입법 취지가 이거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이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 하면서 이거를 전제로 가지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대주주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합헌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범위 확대는 자본시장 확대 발전과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건전 발전 후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그게 입법 취지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법 취지대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부터 그냥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비율, 소유 비율하고 금액하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때 비율은 몇 프로냐? 3%로 해주고 이때 금액은 100억입니다. 100억. 예. 100억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 제한은 이제 폐지해버린 거예요. 예. 한 주만 팔아도 양도소 대주주가 3% 비율이든지 100억이든지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한 주만 팔아도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99년에는 수량 제한을 했고 총 가진 수량에서 1% 이상 이거잖아요. 1% 이상 총액의 총 수량이 1% 이상 발행 주식의 1% 이상이죠. 그리고 나서 대주주를 이제 점점 확대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점점 축소하는 거예요. 예? 축소하고 이 범위도 계속 축소하는 겁니다. 이게 대주주 범위를 과세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2013년 7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4월 1일이고 그 다음에 2018년 4월 1일 그 다음에 2020년 4월 1일 그 다음에 2021년 4월 1일 그리고 2023년 이 과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100억이죠. 100억이고 얘가 3%고 3%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고 얘가 50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6년 4월 1일부터는 얘가 1%가 되고 2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4월 1일부터는 얘가 15억이 되는 겁니다. 15억이 되고 이거는 똑같고 이거는 똑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폐지 15억이 되고 여기는 10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폐지해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이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과세하겠다.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일시적으로 다 과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대책이 그 과세 방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2023년부터. 그러니까 100억에서 50억, 25억, 10억, 10억, 그다음에 3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폐지해버렸고 3%에서 2%, 1%,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폐지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과세 연역이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면 자본시장이 예? 성장하고 발전하고 활성화되었느냐 할때 이거에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이게 됐으면 이것이 가면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전제 조건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할 때가 어떤 이제 특수관계인을 다 파는 거예요, 이게. 대주주 범위가요. 대주주 범위에는 본인 플러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을 다 합해요. 특수관계인 뭐냐면은 혈족에 6촌, 예? 인척에 4촌, 그 다음에 배우자,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냐면은 2016년 4월 1일부터 이때부터는요,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일반 주주하고 최대 주주를, 지배 주주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최대 주주가 이 특수관계는 다 합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혈족의 6촌, 인척의 4촌 이거는 빼고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만 포함시켜요. 예. 그러니까 직계존비속하고 배우자만 주식을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직계존비속하고 배우자 거를 다 합해가지고 25억 이상이면은 이제 과세하는 거고 안 하면 미만이면 과세 안 하는 거고 혈족하고 인척까지 다 합해가지고 하면은 뭐 25, 50억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주주가 최대 주주가 아니다 하면은 혈족 인척 거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이 이제 그대로 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3억까지 됐다 이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이제 3억이잖아요. 3억이면은 아니 이 3억 가지고 그러면 직계존비속하고 배우자 거하고 내 거하고 다 합해가지고 3억이다. 3억이면은 아니 3억 가지고 무슨 경제력이 집중이 되느냐? 경제력이 예? 경제력이 집중이 되고 무슨 상장 주식을 가지고 내가 변칙 증여를 할 것이 뭐가 있고? 무슨 거기서 내가 탈세할 것이 뭐가 있고 검은 돈이 이 주식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뭐가 있냐 이 3억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입법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입법 취지가 이제 여기까지 3억까지 왔으면은 자본시장 발전 활성화가 됐는지 그것도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3억 가지고 무슨 놈의 경제력 집중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3억 가지고 무슨 뭐 변칙 증여를 할 것이 뭐가 있고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는 그러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수관계를 왜 계속 놔두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폐지해달라. 그 주장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이라든지 세법을 과세하는 사회는 그 정책 담당자들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세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해줘야 될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왜? 공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더 받는 데만 신경을 쓰지, 거기다가 돈을 깎아줄 거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국가가 굳이 세금 더 들어오는데 내가 세금 덜, 아, 더 받으면 안 되지.
국민들 납세자들 걸 함부로 내가 더 받으면 안 되지. 마치 이게 절집의 수행자들이 시주 받는 걸 무서워하는 거. 아, 이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쌀 한 톨이라도 흘려버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수행자죠.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예? 그냥 세금이 톡, 그 망치를 두드리면 그냥 톡톡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들이고 징수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특수관계인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폐지해 줘야 되겠다, 합산을 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배 범위를 대주주 범위를 더 축소해 가지고 과세하는 쪽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어?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한다. 그래, 그걸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뭘 반발을 하겠냐. 그렇지만 현실적인 고려를 해라.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뭐 죄 한 번이라도 안 짓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에? 일단은 그런 현실을 좀 생각을 해주라. 그게 죽을 일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면은 거짓말도 착한 거짓말도 있고 선한 거짓말이도 있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용납을 좀 해주라. 현실적인 고려를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반발을 그 주장은 포용할 수 있는 주장이잖아요. 합리적인 주장이고 사회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 부분들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국가도. 그러니까 무작정 이거를 가가지고 이제 다 폐지하고 과세하는 쪽으로만 가기 전에 전제 조건들을 살펴봐야 된다. 애당초 처음에 입법을 했던 그 입법 취지가 맞는지, 입법 취지의 전제 조건들을 충족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과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게 법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 관계자, 특수관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 지배주주, 최대 주주는 혈족의 6촌, 인척의 4촌까지 포함한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 주주는 그의 일반 대주주 같은 대주주 개념에는 예, 이거를 일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 존비속하고 배우자만 포함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혈족의 6촌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요. 이게 본인이죠. 그러면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는 1촌이에요. 그 위에가 이제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2촌이죠. 거기에 또 이제 증조부까지 하면은 3촌이 되는 거죠. 여기가 삼촌, 이제 증조부, 여기는 이제 조부, 부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촌, 여기 밑으로는 내 자식은 일촌, 그 다음에 손자는 이촌 이렇게 되죠. 일촌에 이제 부모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조부의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의 형제들은 부모의 형제들은 이제 1촌이니까 여기가 3촌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형제들도 3촌이 되고 조부의 형제들은 여기가 4촌이 되는 거죠. 이쪽도 4촌이 되는 거고 예. 어머니의 형제들도 4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촌이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4촌이 되고 이쪽도 어머니 쪽도 4촌이 되고 이쪽이 오면은 5촌이 되고 이쪽도 오면은 6촌이 되는 거죠. 이쪽에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이 5촌이고 이쪽이 내려오면 6촌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이쪽이 이제 4촌 또 5촌이 되고 이쪽으로 오면은 6촌이 되는데 인척의 5촌과 6촌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죠. 예? 어머니 형제들의 자식까지. 예?
그리고 위에 삼촌, 어머니의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형제들까지 이렇게 사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쪽이 이제 혈족, 이쪽이 이제 인척. 인이라는 게 이제 혼인으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혼인으로 친족이 됐다 해가지고 인척이고, 이쪽은 피로 연결됐다 해가지고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족인 6촌, 인척의 4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 사람은 몇주 가지고 있고, 몇 주, 몇 주, 몇 주, 몇 주, 몇 주, 이거를 다 합하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됩니까? 뭐 가령 이제 그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같은 경우 뭐 15 이상, 15억 이상, 뭐 10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요즘 세상에 핵가족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생기도 안 하고, 내가 그 사람들 만나본 적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불가능한 거를 자꾸 그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내가 이 사람들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100억 주그 99년에 100억이라면은 지금 당시로 보면 한 1000억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 1000억 정도를 내가 가지려면 이 사람들이 몇주몇주 가지고 있는지, 몇 억씩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그러면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3억인, 내년부터는 3억이고 지금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몇주 가지고 있는,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벌멘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리가 없다고 할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년은 3억이면 3억 가지고 지금 무슨 뭐 경제력이 집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지금 이제는 이제 3억 정도는 일반 주주 같으면은 뭐 직계 존비속하고 배우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는 할수 있지만은, 다른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최대주주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라, 또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오면은 이제 끝없는 핑퐁이 되는 거죠. 핑퐁, 주장하고 공격하고, 주장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소는, 아, 밥을 줘야 이제 먹는데 소가 키울 사람이 없어지고 싸움하다가 이제 소는 배고파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활성화가 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만 뭐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반발도 경제계에서 나오고, 또 소득 있는데 또 과세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뭐든지 이제 형평성이라고 해요. 형평성. 형평성을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형평성을. 자꾸 형평성인데, 그 형평성이라는 뭔 거냐? 형평성. 이제는 그 주장이 전부 다 형평성으로 가요. 형평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의 분배로 보면 상위 1%, 여기가 1구간, 2구간, 3구간이다. 그러니까 대학교도, 예? 대학교가, 예? 이 1구간에서는 몇 프로, 2구간에서는 몇 프로, 3구간에서는 몇 프로 뽑아라, 정원을. 이런 식으로 소득 구간별로 뽑아야 형평성에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은, 여당의 어느 정치인은 공부를, 대학교 좀더 나왔다고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해가지고 봉급을 더 많이 받은 건 형평성이 안 맞다,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평성이라는 건요, 아전 인수격이죠. 형평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상대적이죠. 그러잖아요. 세상의 진리 자체가 상대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형평성을 아전인수 뭐든지 내 위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몰입을 하면, 집착을 해버리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라는 걸 내가 내 스펙트럼으로, 내 색안경으로만 보는데 그게 절대적이다, 그게 절대선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선악,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고, 내가 정의를 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반발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보고, 이 사람의 눈이 있잖아. 사람의 눈이 남의 흠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흠이 뭔지도 다 보인대요. 근데 정작 이 눈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보는 거 있잖아. 짜증을 내는 다른 사람을 잘 봐요. 그 반응에서 너 왜 짜증내? 이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가 짜증내는 자기 자신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짜증을 내는 그 자기 자신을 봐라.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봐라. 뭔가가 자꾸 분별하고 시비 걸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런 나 자신을 봐라 이거예요. 남의 흠을 보지 말고 남이 짜증내는 걸 먼저 보지 말고. 그게 이제 현자들이 하는 말인데, 뭐 현자들이 그렇게 현자같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흠과 뭐 세상을 분석하고 남의 것만 이렇게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만 보는 사람이 자꾸 그거를 이제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괴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왜곡이 된다 이거죠. 왜곡이.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형평성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세금을 가지고 형평성. 물론 이제 앞으로는 형평성의 사회죠. 근데 그 제가 볼 때 그 형평성이라는 건요,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그게 아니다 이거요. 예. 그야말로 법리를 밝혀가지고 법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거는요, 삼수변에 갈 거잖아요. 이게 물이 흘러가는 이치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뭐예요? 예? 다 따뜻함이죠. 따뜻함. 불교에서 말하면 자비고 하느님이 말하면 사랑이죠. 예? 이게 배려 아닙니까? 배려. 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타죠. 이타. 남을 위하는 거죠. 남을 위하는 거. 남을 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자타, 남하고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바로 이게 이 경계까지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타 불이의 경계가 결국은 법의 정신이다 이겁니다. 예? 이 법의 정신은 바로 이 자타 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하다는 것은 바로 자타 불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타불이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가 분별이 없는데 뭐에 분별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법대로 했다. 그러면 안 되죠. 법이라는 거는 따뜻함과 배려 이거잖아요. 나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고 비아냥대면서 말하면서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알아서 불복하세요. 그런 식의 공무원들이 절에나 교회 가가지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 안 해주죠 그러면. 그러잖아. 그래도 하느님하고 부처님은 그래도 그런 성인들은 뭔가가 그래도 이렇게 따뜻함을 주려고 하지만은 그 감정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참 이런 자타불의 경계를 구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대.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사람이 자기식대로 이렇게 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형평성을 구현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봐라 이거죠. 자기 자신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젊었을 때 그게 필요하다. 힘 떨어지면 그거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있어야 돼. 뭐든지 공부나 뭐든지 간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세상을 분석하는데 한 청춘을 바치는 그거하고 자기 자신한테 바치는 거하고 그게 틀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보는 그 시각이라든지 세상을 보거나 뭐를 보는 시각들이 이제 다 틀려져 버리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이 정도 되면은 다 이제 결이 틀리더라고요. 나뭇결이 틀리듯이 세상을 보는 결이 다 틀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결이 다 틀려져 버리더라. 그렇지만 결국은 현자들이 하는 말은 세상 다 살아보니까 다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 없는 길이, 길이 없는 길인 것 같아도 분명히 길이 있다. 보이지 않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 길이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길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봐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